글루타민이 뭐예요? 근육 회복. 면역력 유지.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근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. 운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글루타민이 많이 소모. 아, 나 많이 먹어야 되겠다. 운동 후 보충해 주는 게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네네. 자, 운동하는 사람에게 좋은 이유. 근육 회복 촉진. 그다음에 피로 감소. 젖산 축적을 줄여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한다. 면역력 강화. 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 면역 기능을 재지켜 준다. 장 건강 유지. 섭취 타이밍은 운동 후 30분 이내. 당과 함께 이럴 때 뭐 하면 흡수가 좀 빨라지고. 그다음에 공복 상태 아침에도 좋네요. 네. 자기 전 섭취가 또 효과. 요, 자기 전. 네. 운동 전에 여러 가지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되고. 운동 다 끝났어. 네네. 뭐 먹어? 무슨 당? 네, 포도당이라고 하잖아요. 단당류. 포도 주스나 일반 주스,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 먹어도 돼요? 아니면 보충제 사이트에서 파는 카보 보충제. 카보 보충제. 네. 카보 보충제나 네. 주스나 둘 네. 중에 하나에다가 글루타민을 넣고, 그렇죠. BCAA를 넣고, 그렇죠. 요거를 먼저 먹어. 먼저 먹어요? 거의 바로 먹어요? 네, 한 5분, 10분 있다 바로 네. 먹는데, 늦어도 한 20, 30분 안에는 바로 드시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프로틴을 먹어. 그렇죠. 프로틴만 먹어요? 그냥 또 뭐 안 넣어요? 그때는 프로틴. 오케이. 네. 그 다음에 프로틴 먹고,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랑 식사. 네. 탄수화물이랑 네. 닭가슴살, 닭가슴살, 계란, 뭐 이런 거. 요렇게가 운동 후에 먹는. 먹는 패턴. 네.